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79번째 시간은요. Let me입니다. Let me.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해줘. 여러분 Let me 다음에 가장 잘 쓰이는 건 Let me see죠. 야, 내가 볼게. 비교봐. 내가 보게 해줘. 나좀 보여줘. Let me see. Let me see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Let me tell you something. 내가 너한테 뭔가 말해주겠어.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줘. Let me tell you something 하게 기회를 줘. 하는 표현이 Let me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let's를 배우면서 사실은 let us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지. 지난 시간에 let us라고 했는데 let us 대신에 let me를 쓰는 거죠. 혹은 let him을 쓸 수도 있습니다. Let him go 하면 야 가게 놔줘라. 그냥 보내줘라. 내일 지 아버지 제사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게 해줘. 그로 하여금 가게 허락하다. 그래서 let me는 허락을 구하는 거고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최대한 공손하게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좋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